여러분들, 이게 김병 꽃풀인데요. 이제 금전초, 동전초. 동글동글해요. 이게 뭐 결석 제거한다고 약용으로 채취할 수가 있는데요. 이것도 미나리 아재비랑 혼동될 수가 있어요. 미나리 아재비 잎은 삼각이고요. 이 김병 꽃풀은 이렇게 동그랗습니다. 여러분들, 저수지 근처 늪지대에서 미나리 아재비랑 젓가락나무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저수지로 바로 흘러가는 골짜기를 올라왔어요. 올라왔더니 뻐꾹채가 있어요. 이 뻐꾹채가 입자루랑 입에 앞뒤로 털이 좀 제법 있네요. 여러분들, 이게 저렇게 잎이 약간 넓어 보이면은 이게 이제 기름나물 기준종이에요. 산 기름나물은 더 세세하게 찢어져 있죠. 약간 잎이 넓어 보이죠? 예, 기름나물 기준종. 그리고 이제 기름나물이 이 뿌리 발달이 잘 안 되어 있어요. 뿌리가 그 항생행위, 아주 등치에 비해서 항생행위가 잔뿌리만 있잖아요. 그 고래요. 그래서 이제 기름나물류
한 단을 뿌리 캐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. 기름나물이 공부하기 되게 쉬운 게, 그 입자로 해서 양옆으로 입자로 분지가 되게 몇 개 없어서 식별이 좀 쉬운 것 같아요. 산기름나물은 3단의 가운데 입이 있었는데, 이게 어려서 그런지 이거는 2단의 가운데 입이 있네. 이건 어쨌든 산기름나물보다 입 벌어지는 게, 분재하는 게, 단수가 더 적네요. 또 뭐 큰 종은 뭐 3개까지 생길지 나중에 또 검토해 볼게요. 여러분들 철 써고 있습니다. 진짜 이렇게 골짜기, 이렇게 묵밭, 골짜기도 이렇게 험한 데가 많거든요. 올라오시면은 이제 들나물 다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들나물 채취하실 분들은 가급적 그 험한 데서 채취하지 마시고, 이렇게 좀 산의 골짜기 이런 데 올라와서 한번 채취해 보세요.